황금말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아, 여기는 창녕지역에 남지지역에 양파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벼를 재배하고 벼를 논재배 작물로 재배하고 그리고 가을에 양파를 파종해서 여름에 수확하는 그런 전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양파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잎이 길쭉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씨값이 났다. 키가 작고 통통해야 되는데 이놈이 키가 죽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은 어디 있냐면 이 수분 29.2%에 이씨가 0.88, 온도 12도 8분 나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정식 양파를 파종할 시기에 깊이를 상당히 작게 사용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바닥층으로 한번 들어가서 더 깊게 이씨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바닥에서는 수분 43.7%에 이씨가 1.27, 온도 13도 2분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오늘 오후나 비가 올 거라고 이렇게 추비를 해서 있다. 아직 비료가 더 넣어놓은 거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료를 했는데 이게 그 비료를 보면 요소가 아닌 복합 종류 비료, 성장 N 같은 비료, 색깔이 NK 빨갛고 희고 이러면 NK 종류의 비료를 사용했지 않느냐. 이 양파밭에 우리가 토양 분석해보면 알겠지만은 양파를 심을 때 가을에 복합비료 쓰고 퇴비를 쓰고 이런다면 지금 현재 이 양파밭에는 재배 단지에는 질소보다는 우리 질소가 표시 안 되니까 가을이나 인산 함량이 높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봄 추기에 가리 성분은 인산 가리 성분은 안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는 1차 추비에서는 봄 잠겨우기 추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NK 비료를 사용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씨값이 상당히 낮다. 지금 현재라면 이씨값이 최하 1.5 이상 2점대 2.5까지 올라가야 되는 단계인데 아직 온도가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노지 재배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이씨값이 많이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씨값이 더 올려져야 된다. 양파는 잎과 잎 사이에 이게 비료가 잘 안 낑기기 때문에 끼워지기 때문에 비료를 충분히 해도 괜찮다. 마늘은 요 사이에 비료가 끼면 뻥이 되고 잘못되는 경우 있으나 양파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파에 우리가 기비를 얼마를 써야 될까? 이런 토양 같은 경우에 토질 같은 경우에는 중점질토, 아주 물빠짐도 좋고 복쇄 땅이 돼서 아주 과거 옛날에 여기 강변에 속하는 지역이겠죠. 낙동강변, 남지 강 창녕 남지 지역의 낙동강변에 해당한다. 그래서 물빠짐이 아주 좋은 토질 그리고 땅이 유기물 함량도 높고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옆에는 하우스 이런 오이라든지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재배하는 지금 이 양파는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양파는 기비를 완화성 코팅비를 4포 정도 100평당 그리고 봄 추비를 요소를 뭐 3포에서 4포까지 그렇게 충분히 사용한다면 생산량 다수화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비료 22%와 46%면 평균 약 뭐 30% 함량을 기준을 거의 비슷하게 잡았을 때 한 포에 30%의 한 포에 기준을 잡았을 때 양파는 평당 8kg, 800kg 100평에 늘어난다. 그래서 양파를 다수화 가려면 시비량과 연면시비에서 잎을 두텁게 해서 헛비력을 늘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는 흙골에 비료가 떨어지면 모내기 했을 때 좀 토양이 그 부분이 벼가 자랄 때 꺼매지기도 한다. 마늘보다는 양파는 흡비력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비료는 충분하게 사용해서 생산량을 다수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물 500에 이게 가을에 우리가 양파에 동해를 입어서 많이 마르면 숫다만의 우리 꽃대가 추대가 많이 나온다. 그 원인은 지상부가 많이 말라버리면 아래 들어있는 양파의 구가 크다. 상대적으로 영양이 많다고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늘이 우리가 숫다만이 가는 꽃대가 많이 오르는 양파로 바뀐다. 그래서 지금은 종자 개량이 돼서 많이 개선이 됐다 하나 그 현상은 일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우리가 100평당 TV 내포 추비 현업포 정도 한다면 충분한 생산량이 된다. 우리가 양파를 100평당 뭐 한 30kg 나온다. 아 1.5망 20kg망에 1.5망 나온다. 이랬을 때는 비료를 100평당 내포 정도 쓴다. 그 내포 정도 쓴다면 8kg 꼬박이 내포 48-32 1.6망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비료를 6개 이상 7개 8개까지 사용해라. 그래도 양파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가을에 심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은 완화성 코팅 비료를 넣어야만이 많이 쓸 수 있고, 그리고 봄 추비는 요소를 충분하게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추비를 NK나 이렇게 줘버리고 가리 우리가 질소 성분이 적으면 5월달 6월달에 양파가 캐기 전에 양파가 툭툭 자빠져진다. 자빠져진다는 것은 성장을 못한다. 가리 가다 고온장애, 가리 가다 질소 부족 현상으로서 양파가 고온기에 쓰러진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우리가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를 사용할 때 설탕을 얼음일 때는 5kg, 쓰리가 올 때는 3kg. 그리고 봄 역시 양파에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쓸 때 지금쯤에서는 쓰리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아직까지 쓰리가 온다고 보고 골드 그린이나 칼라를 2리터에 설탕 3kg가 좋다. 그리고 간격은 뭐 7일에서 한 10일 간격 살포해주고 충분한 비료를 주고 이식값을 측정하는 게 좋다. 그러면 양파가 단단하고 좋다. 우리가 양파가 저장력이 떨어지는 주 원인은 우리가 NK 비료를 줘서 가리 성분이 너무 많아서 양파가 캘 때 되면 쓰러지고 가리 가다로 인해서 세포 조직이 제대로 완성이 불량하다. 그래서 질소 함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만 다수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꽃대가 추대가 올라오고 나서는 골드 칼라 2리터에 설탕 3kg로 살포해주고 양파가 수확때 이후에 다 돼갔을 때도 싱싱하게 잘 자란다. 그럴 때는 염화가리 한 1kg에서 2kg까지 사용해주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지역에 양파 재배단지에서 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감사합니다.